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는 그냥 그 NPC 찾읍시다. 아이고, 단어가 어려워. 찾으려고 했죠. 근데 아직 그 FOA라는 친구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저는 한번 여기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냥 거기 뭐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냥 적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전투 랭크를 올려 저치한 쪽에서 더 많은 아이템을 얻는 방법. 한번 튜토리얼 보자. 당신의 전투 랭크는 전투 중 오른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그 전투 랭크는 D예요. 적을 처치하면 랭크가 올라갑니다. 더 높은 전투 랭크일수록 적에게 특별하고 희귀한 아이템을 포함한 아이템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전투가 종료되면 쿨다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파란색 선이 없어지면 전투가 끝나고 랭크도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쿨다운 중 전투에 들어가면 전투 랭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 친구랑 얘기합시다. 미천한 도우미, 안녕. 안녕하세요, 시커양. 이곳 샤돈에서 보다니 참 좋군요. 우리의 미천한 노력 중 하나로 시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능력은 당신에 비해 보잘것없습니다. 시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첫 걸음, 한 미천한 시민이 당신에게 줄 퀘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때리는 것과 관련이 있죠. 정말 가난하지 않아요? 고슴도치, 고슴조치 신마리. 훌륭하군요. 고슴조치를 처치한 뒤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지인 것 같아요? 오! 하하, 친구한테 당했어. 이는 좀 나이스. 자, 짠! 부어서 딱 먹기네. 근데 뭐 받았어? 아, 짐 랭크. 아, 오케이. 아니, 레이저 다리. 그쵸, 멋있지. 오, 얘는 어디야? 와, 그 싸움에 좀 익숙해야 되네요. 얘는 잡자. 도망가지 마. 저 아직 그 회피 하는 거 좀 연습해야 되네. 이게 뭐예요? 반짝반짝해서 이럴 수 있을까? 이 친구는? 이 케이가 맛있네요. 이게 뭐예요? 일반 공터 베르게 사기로 가는 길 초보자 한국. 올라가면 안 돼. 우리 무슨 퀘스트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셀레나테 기양 초보자 한국 경비대. 그건 메인 퀘스트인가? 아니, 이거 아주 우리는 세력 속에. 이제 모두 준비됐어.
오 안녕 시커 안녕 정말 운이 좋네 방금 준비를 끝났거든 게다가 딱 내가 찾던 시커 좋아 시커 나에겐 정말 내도 도움이 필요해 어? 그래 잠깐 아직 거기 있니? 그건 예상치 못했는데 사람들은 날 무시하곤 해 날도 도와줄 수 있겠니? 당연하지 정말? 좋아 그럼 내 소개부터 먼저 할게 나는 했냐? 연구반 했니? 나는 이달의 식물군과 동물군을 연구해 내 이름은 뭐야? 레아 좋은 이름이구나 기억해둘게 있잖아 난 가을의 무상에 대해 데이터를 모으고 싶어 하지만 난 혼자서 네가 원하는 걸 모을 수 없을 것 같아 고대의 내기 길만이 시커가 무언가 찾는 걸 도울 수 있어? 네가 필요한 것들의 목록은 적어놨어 일단 해당 지역 야생에 있는 아이템과 정보가 필요해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랜드마크 목록도 필요하군 마지막으로 네가 전에 설치해둔 다 탐사 기도대 내 찾아왔으면 해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걸 도와준다면 저 정말 고마울 거야 와 이거 많아 가을의 낙엽 계절 사과 금색 닥절벌레 황혼의 이슬 와 이것도? 와 이거 뭐야 이거 스웨덴 찾아서 나에게도 도와주도록 해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다 탐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내 옆에 있는 이 기계와 또 똑같이 생긴 거 찾으면 돼 알았어 아 VP ESP 없어요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그 공격 마음에 들어요 아 여기 올라가지 못해요 아 이건 뭔데? 그거 그 낙엽 있을까? 근데 이 K가 누구지? 여기 다 못 올라가요. 여기만 아 잠깐만 여기 혹시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거 봐. 빰빰 지금은 아마 이쪽으로. 아하 이 친구랑 얘기합시다. 원술사 요즘은 자주 보이지 않는 클래스인데 알다시피 그 클래스는 마스터하기 어려워 그래서 별로 선호되지 않은 거지 그리고 지금은 원술사를 플레이어하려는 사람들이 손에 꼽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원술사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거 혹시 아신다면 한번 댓글에 설명해 주시면 참 고맙습니다. 아 커피가 맛있어요. 빰빰빰빰빰. 아 그때 못했어. 빰빰빰. 싸움할 때 진짜 좀 집중해야 되네. 오 박스. 금색 땅점벌레. 아 그 친구가 받고 싶었던 거.
낙엽이 좀 더 많이 있을까? 아니, 아 여기 있네. 오, 뭐 봤어? 계절 사과. 어, 계절 사과도 한 개 버렸어. 한번 이쪽으로 가자. 아하, 오! 저도. 아, 저 쥐들이도 다시 물에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거 좀 가을의 무쌍 입구에서 심리가 다시 말할. 아, 전 퀘스트를 깼어요. 나에서 그렇게. 아, 저 애들 공격하면. 저 이상한 강아지 공격하면 안 되네요. 아직 비비, 와 진짜 비비 하기 어려워요. 얘는 잡자. 잡았어. 저게 무슨 음악을 듣는지, 저게 무슨 음악을 듣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아주 푹 빠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쪽이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악을 듣고 있니까. 재밌어. 근데 여기는, 아, 이쪽으로. 아, 그냥 그냥 물에 빠지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어, 여기 박스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면 돼요? 아, 여기로. 좋은 거 있으면 좋겠어. 두부 맞아? 이거 장비인가? 아니지. 새로운 장비 빠라는지 어떻게 인벤토리? 샌드위치? 초보자 블레이드? 초보자 모자? 그건 그냥 그거예요. 음석? 이 친구 받고 싶었던 거야. 계속 가자. 오, 친구들이 많아요. 갑자기 비가 시작했네. 아, 너무. 엄청 많아요 여기? 이건 좀 큰일이네. 그냥 레벨업하면 그냥 좀 더 새로운 공격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괜찮지만 좀 더 데미지 높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 아 맞아, 저는 방어도 할 수 있네. 금속 바늘, 금속 바늘? 바늘? 그거 어디, 무슨 아이템인가? 딱딱딱. 근데 이거는 좀 AOE 데미지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얘는 저 애들, 오, 저 애들 아마 아직. 오, 오. 오케이, 근데 지금 한번 도망가자. 저 애들이 좀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근데 아 저는 지금 진짜 지금 아이템 먹으면 안 되네. 오케이 한번 도망가자. 이 친구가 어디야? 아 와 시커 양 정말 해냈군요. 보상은 드릴게요. 뭐 받았어요? 한 미천한 시민이 당신에게 줄 퀘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거 이미 읽었어요. 시민은 당신이 적들을 때려눕히는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만족했습니다. 작은 컴? 그레스 워커. 나이스! 레벨 업도! 한번 장비? 소드? 아 이거 봐 작은 컴. 검토기 그 아 다른 거 뭐였어? 이거 나이스 노이스. 다시 이 친구랑 얘기해서 한영스 지혜가 다른 퀘스트를 할 준비가 되셨나요? 보상을 더 많은 장비를 준비해드립니다. 아 이거 이미 끝났어요? 즐거운 수집 되시고 다른 식물에서 다른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와 시커 양 정말 해냈군요. 보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탐험 가해 모자 이거랑 다른 것도 받았죠. 오, 나이스. 이 친구 혹시 새로운 퀘스트가 있어? 안녕하세요 시커 양 즐거운 모험 되세요. 아 끝났네. 잠깐만 베르겐 살기로 가는 길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그냥 텔레포터인가? 텔레포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봐 박스 있네. 샌드위치. 근데 싸울 때 샌드위치를 먹으면 안 되네요. 한번 공격 방어하고 싶어요. 오케이 돼요. 됩니다. 아 그럼 그리고 밤이면에 나오면 나가면 다시 들어가서 그 가을의 낙엽 그 적들이 다시 생기네요. 여기 가봤어요. 아. 죽어. 박스 여기 올라갑시다. 아, 이 음악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뭔데? 금속 각종벌레 뭔지 몰라요. 아 여기 올라갈 수 있어. 알았어. 이쪽으로 근데 이 낙엽밖에 안돼 앞서. 그쪽으로 가면 안되네. 계절 사과 금속 각종벌레 여기 올라가고 싶어요. 왜냐면 전 그 박스를 받고 싶어요. 오 오케이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떤 해커가 이 구역에 아이템을 숨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모두가 그 아이템을 찾고 있어. 아, 거기였을까? 이 아이템인가? 오케이. 그냥 올라가면 되지. 여기. 나! 아! 너무 성급하게 점프했어. 빰빰빰빠. 지금은 아마 하이 샌드위치. 어, 샌드위치만 더 좋은 거인 줄 알았어. 아마 저 해커가 숨기는 거 아니겠지? 개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한 번 다시 여기 올라가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 아이템을 좀 얻고 싶어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되네. 이것도 있고. 아, 여기는 가면 안 되네? 네, 그냥 지금 아마 다 비밀 아이템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빠빠빠빠빠 딸리리리리. 오, 아주 멋지게 평범한 레이지 달인이.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얀색 잠자리. 어, 접근 건부? 아직 거기 들어가면 안 되네. 슬프다. 이 친구들이랑 싸울까? 좀 위험해네. 근데 전 이게 XP 좀 받고 싶어요. 엄청 많아요. 아이고, 아마 공격 안 했으면 좋겠. 좀 더 좋을 기회였네. 와. 이미 데미지 많이 당했네. 저는 랭크 C네. 비행 잡았어. 나? 도망가지 마. 랭크 B로 갔어. 좋았어. 근데 비밀 해커가 숨긴 거 없네. 아니면 이미 찾았어요 혹시? 어떤 해커가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 혼자 됐어. 잡았다. 네, 혹시 이 친구 그리고 다 탐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면 옆에 있는 이 기계와 또 똑같이 생긴 차 찾으면 돼. 아, 오케이. 그럼 아, 우리 업그레이드 레벨업 했잖아. 아마 좀 그거 어떻게 불러요?
어디야? 회로 한번 이거 이미 있어요. 근처에 만적을 공격한 이거는 뭐야? 돌아간 톱 안에 적을 거둡니다. 가둡니다. 전 솔직히 말하면 톱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뭐야? CP 2개, CP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CP2, CP4, 2. 다2 필요하나? 이거 방어력, 방어력이. 네모 방어력이 조금. 네. 오! 파란 머리 원수사. 이 친구들 다시 만났군. 이런 또 만나다니. 안녕. 좋아. 이제 내 레벨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 있군. 이 레벨이 큰 차이는 아니잖아. 그러나 너의 진한 모습을 잊어줄 수는 없지. 치터는 그 자체로도 나쁜 거야. 그런데 원술사가 이렇게나 불량한 행동을 보이다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뭐? 우리 원수사들은 코귀하나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클래스지. 너 같은 플레이어가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걸 보고 있을 수만 없어. 잠깐, 너도 원수사였으나? 물론이지. 이 멋진 진녹색 의상 좀 보라고. 아, 미안. 너그 초록색 뾰족한 머리 때문에 삼검사인 줄 알았어. 이건 내 스타일일 뿐이야. 네게 이해하기엔 너무 고치원적인 패션이라 그렇지? 아, 그래서. 어쨌든 너한테 하는 말이라 파란 머리 원술사. 레아! 네 이름 레아이라고. 너에게 결투를 신청하다. 어? 잠깐, 뭐라고? 이봐, 우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물론 지금 이곳에서 할건 아니지. 페르겐 살긴 입구에서 결투를 진행한다. 내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기 내기 위해 직접 네 실력을 확인해 주겠어. 진심이야? 결투를 받아들이겠나? 파란 머리 원술사? 레아! 알았어. 좋아. 기다리고 있지. 이상한 놈이네요. 또 가버렸네. 정말 그렇게 결투를 받아들여도 괜찮을 거야? 뭐 좋아. 내 썬덱이니까. 제대로 준비나 해놓았지. 해놓자고. 네가 그 자식의 엉덩이를 꺼져 차버린 걸 보고 싶어. 자, 훈련하자.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바쁜 거안 보이니? 뭐 그냥 서 있으니까 바쁘지 않아 보여. 매너가 없네. 다 잡았어. 나이스. 우리 레벨을 좀 올라가야 되네. 오, 박스. 박스 있구나. 여기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여기 올라가지 못하네. 혹시 여기? 아닌데. 하. 그럼 나이스. 근데 어디 올라갈 수 있을까?
혹시 여기 올라가야 되는? 아, 그거 되네? 한번 확인해야 돼요. 아이고, 길이 복잡하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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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 되네요. 오케이. 뭐, 길을 내일 계속 찾읍시다. 저랑 오늘도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바이바이.